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한 당의 분란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향을 뭐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4표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저희도 그거는 그 대표가 직접 이건 당론이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우리 오해받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성국 국민의힘 조직부 총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간을 보고 있다며 정치적인 리더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을 보는 거죠. 형세 판단을 하고 어느 쪽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 비슷하게 지금 던지는 거겠죠. 과연 그게 정치적인 지도자나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결국 뒤를 뭐 지켜보지 않고 어느 한쪽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견제구라고 느낌이 들어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여사 특검법은 실제론 윤석열 정권 붕괴법이라며 여당 대표로서 그 법을 찬성한다는 건 여당임을 포기하겠다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